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알입니다. 2028 전시충전 핵심체크 사회보험법 2회도 17페이지에 6번의 사회보험 정책의 기본 방향 보였습니다. 삼마열알 TV 실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번에 평생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운영. 방관 1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주시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12페이지에 이번에 사회서비스의 보장. 방갑 1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번의 소득보장. 방금 1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하에서도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어디까지 왔나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의 소득제도,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오엑스는 뭐였습니다. 양가를 1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최적 생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공공부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X고요. 양가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양가 3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된다. X. 효과적으로, 독자적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한걸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